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NK맥스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제 바이오 쪽에서 밀려왔던 학회들이 이제 열리고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 쪽 눈에 띄는 회사 어디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신라젠의 거래 재개 그 부분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바이오주 투자의 어떤 그 전환점이 그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지금 100%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누구도 알 수가 없고 그것에만 기대어가지고 투자하기에는 모멘텀이 너무 약하고 단발로 끝날 여지가 있고 확률이 낮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용 자체가 시장에서 먹힐 만한 그리고 바이오주긴 하지만 앞으로 실적이 찍힐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진 기업들 중에 이제 학회나 뭐 이런 것들이 열리면서 엔데믹 수혜주로 지금 다시 나서면서 올라갈 수 있는 업체 중에서 그렇게 신라젠의 어떤 거래 재개가 이루어졌을 때 조금 더 파도 타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일단 접근을 하는 게 정석이겠죠. 아무 내용도 없이 그저 신라젠의 거래 재개가 됐다는 소식으로 바이오주가 그냥 오르는데 덩달아 오르는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금방 불이 꺼질 확률이 크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떤 덤으로 생각하면서 물론 나오면 좋겠죠. 그리고 바이오주 투자하시는 분들 다들 바라고 계시고 하지만 안 나올 경우에도 만약에 안 나온다면 바이오주의 투심이 다시 약화되겠지만 바이오 기업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나 파이프라인이 탄탄할 경우에는 그 신라젠의 거래재개가 없어도 바이오주에 대한 어떤 지금 엔데믹 상황에서 학회가 열리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신약 개발이 다시 뭐 정상화되는 이런 부분들 그 어떤 사이클에 맞춰서 갈 수는 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어떤 종목들을 캐치해 놓는 게 좋을 것이고 그중에 이제 뭐 NK맥스를 볼 텐데 일단은 1세대 항암제 세포 독성 항암제라고 우리가 불리었었고 백금 기반으로 백금 이제 금속이죠. 금속 기반으로 하는 막 금속만 나는 막 항암제를 맞는 그런 예전의 그 시절의 세포 독성 항암제 인간의 몸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환자를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그 표적 항암 치료제로 넘어가게 되었고 암을 직접 공격하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라는 이 그 아주 역사적인 이 약이 그 시장을 점령을 했고 그리고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점령한 그 시장이 굉장히 환자들에게 널리 쓰였지만 거기서 이제 내성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성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럼 환자의 몸에서 직접 출발을 해보자. 그래서 면역 항암제가 나오게 되었고 그 시장은 이제 머크의 키트루다 그리고 일본의 오노제약과 BMS가 같이 개발한 지금 이 옵디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점령을 하고 있는 옵디보와 지금 그 머크의 키트루다가 80% 이상 점유하고 있고요. 나머지가 로쉐 티센트릭 거의 셋이서 그냥 90%입니다. 네. 그 면역 항암제. 면역 항암제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몸에 이미 면역세포가 있기 때문에 표적항암 치료제처럼 밖에서 미사일을 굳이 쏘지 않아도 몸의 능력만으로 이겨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면역항암 치료제까지 지금 온 상태인데 면역항암제의 또 문제는 이 반응률이 낮다는 부분이죠.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는 내성이 생기긴 하지만 환자들에게 반응률이 높기 때문에 다양한 많은 환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반면에 네. 머크의 키트루다나 BMS의 옵디보 같은 경우에는 반응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면역항암치료제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면역항암제에서 가장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면역관문 억제제죠. 아까 말한 머크의 키트루다, 로쉬의 티센트릭, 그리고 지금 BMS의 옵디보 이런 것들이 다 면역 관문 억제제입니다. 면역 관문 억제제가 뭐냐? 면역의 관문을 억제하는 거죠. 그냥 이 암세포들이 아주 똑똑한 놈들이라 암세포가 지가 암세포가 아니라고 우리 몸속에 있는 뭐 T세포라던가 NK세포한테 그렇게 알려줍니다. 나는 암세포 아니고 너랑 친한 놈이야. 그래서 같이 붙어 먹어요.
그래서 붙어먹어가지고 우리의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공격을 하려다가 친구네? 하고 그래 우리 같이 놀자 하고 같이 문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그 문을 막아버려야 됩니다. 그 문을 막아서 다시 이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활성화될 수 있게 그게 바로 면역 관문 억제제고 대부분의 지금 쓰이고 있죠. 근데 거기서 발생한 문제가 아까 머크의 키트루다 그리고 이 로시의 티센트리, BMS의 옵디보가 다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이 이 반응률에 대한 문제라 그래서 그 반응률을 해소하고자 여러 가지 병역요법들을 시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 보면은 뭐 머크의 키트루드랑 뭐 병용 임상 일상을 진행했느니 뭐니 그게 머크의 키트루다가 전 세계에서 물질들을 찾고 다니는 거예요. 짝꿍을. 가장 맞는 짝꿍을 찾아가지고 반응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주류들은. 그러면 후속으로 이제 면역 세포 치료제가 등장합니다. 아까 면역 항암제의 전체적인 약점이 반응률이 떨어진다는 문제니 그러면은 아예 환자 맞춤형으로 해서 반응률을 높이자 이거예요. 아까 기본적으로 몸에 T세포든 NK세포든 면역세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꺼낸 다음에 환자 맞춤형으로 더 초정밀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몸에 넣어주는 거죠. 대신에 자기 몸에서 뽑아내서 자기 맞춤형으로 만드니까 가격이 원체 비싸겠죠. 네. 당연히 그거죠. 우리가 밥을 먹더라도 다 같이 나오는 단체 급식 이것보다 맞춤형으로 자신의 그 사람에게 맞는 식단을 짜주면 비싼 거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넘어오고 있는데 거기서 대표적인 게 바로 지금 가장 그 뭐 바이오니 약제 신문이 약업 신문에서 가장 그리고 뭐 9시 뉴스 가장 많이 나왔던 바로 그 킴리아 아닙니까? 노바티스에서 만든 그 킴리아. 1회 맞을 때마다 5억이 들지만 환자들이 무려 1년 1개월 동안 제발 우리 딸, 우리 아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살려달라. 1회에 5억인데 어떻게 맞느냐. 그래서 결국 끌다가 드디어 건강보험 급여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1회에 600만 원이면 그것도 비싸지만 5억짜리를 600만 원에 맞을 수 있으니 그게 왜 기적의 항암제라고 불렸죠? 16세에 백혈병을 앓고 있는 림프종을 앓고 있는 16세 소녀가 한 방에 낫기 때문에 기적의 항암제라고. 물론 노바티스의 어떤 마케팅도 한몫을 했겠죠. 이런 것들을 기적의 항암제로 마케팅을 했을 때 원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5억이 6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원체 비싸죠. 왜냐하면 당연하죠. 면역세포를 꺼내서 그것도 우리나라에는 시설이 없습니다. 미국에 보내서 배양시설에서 배양을 해서 환자 맞춤형으로 만든 다음에 다시 비행기를 타고 와서 환자 몸에 맞추니 5억이죠. 그리고 600만 원도 평생 한 번만 가능합니다. 물론 네. 한 번만에 나왔기 때문에 기적의 항암제이기 때문에 한 번 원샷 한 번만이라도 600만 원이라는 것도 대단하긴 하지만 지금 만약에 여러 번 맞아야 될 경우에는 또 두 번째 맞을 경우에는 5억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3억 6천이지만 미국에서는 5억이에요. 그리고 치료비용까지 가면 5억이죠. 그래서 면역항암 치료제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아까 머크의 키트루다, 그리고 BMS의 옵디보, 로시의 티센트릭 이런 거에 반응률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카티 세포 치료제가 나온 거고 그게 킴리아예요. 몸속에 있는 T세포를 뽑아낸 다음에 키메라 항원이라고 불리는 카를 달아준 거예요. 앞에가 CART, 카티. 그게 뭐냐면 이제 암세포를 더 인지를 잘하게 해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이 똑똑해가지고 나 너 친구야 하고 붙어먹어버린다고 했으니까 이 놈이 나쁜 놈이란 걸 인식하게 만드는 더듬이를 만들어서 다들 넣어주는 거죠. 그게 카티 치료제고 그게 킴리아로 대표되는 거예요. 근데 네. 여기서 문제는 또 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샷으로 해결되긴 하는데 너무 비싸고 아까 말한 대로 백혈병이죠. 고형암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딱딱한 암에는. 아, 네. 백혈병은 액체암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적용이 되는 거고 간암, 위암, 뭐 유방암 딱딱한 건 적용이 안 돼요. 그리고 너무 비싸죠. 그래서 나온 게 NK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면역항암제 안에서 분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류는 면역관문 억제제고 두 번째로 이제 나온 게 세포치료제의 일종이고 세포치료제 중에서는 처음에 카티 치료제가 나왔는데 카티는 너무 비싸고 자기 몸에서만 뽑아내야 돼서 배양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NK세포를 한 거죠. NK세포는 동종, 그러니까 이종까지도 지금 나가고 있는데 동종이라는 거는 같은 사람 간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원숭에서 뽑아낸 걸 우리가 맞는 거 이런 거겠죠. 다른 종 간에. 그러니까 동종에서 가능한다는 거는
가격을 엄청 낮출 수가 있는 거죠. NK 세포 같은 경우에 CAR-T 세포 치료제가 CAR-NK로 넘어가는 과정이고 바로 여기까지 와서 NK 세포에 관련된 게 NK 맥스입니다. 이름이 NK 맥스잖아요. NK 세포를 최대치로 올려준다고 해서 사명이 NK 맥스예요. 네. 그래서 NK 세포 치료제까지 CAR-NK까지 온 이 과정을 아시겠죠. CAR-T 세포 치료제가 기정의 항암제를 뽑아내긴 했지만 너무 비싸고 그 환자의 몸에서 뽑아내야만 되지만 CAR-NK는 다른 사람의 건강한 사람의 몸에서 NK세포를 뽑아내서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뿌릴 수 있으니 양이 많잖아요. 가격이 네. 다운되겠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NK세포는 뭘 갖고 있느냐. 아까 말한 대로 이 사람의 몸에서 뽑아내서 그 완전 초고순도로 NK세포의 그 용액을 뽑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순도가 높은 거죠. 암살상만을 위한 고효율의 NK세포로 배양하는 능력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동종으로 이제 늘리는 거, 자기 몸 말고 늘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대량 증식을 위한 거거든요. 대량 증식시키는 이 기술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의 혈액에서 추출하는 능력, 추출해서 고순도로 분리하는 능력, 그리고 암살상을 위해서 고효율의 NK세포로 배양하는 능력, 그다음에 대량 증식시키는 능력. 이거를 지금 NK맥스가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럼 앞으로 지금 면역관문 억제제가 지금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지만 아까 말한 대로 반응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CAR-T세포 치료제가 나온 것이고 CAR-T세포 치료제가 너무 비싸고 자기 몸만 사면 되니까 CAR-NK세포로 가고 있고 물론 그다음에 항암 백신 쪽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CAR-NK세포 치료제가 지금 이제 도약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NK맥스의 능력이 굉장히 활발하게 다국적 제약사들에서 쓰일 상황에 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 고형암 이 부분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CAR-T 세포 치료제의 문제점이 비싼 것도 있지만 혈액암에만 되는 것이죠. 백혈병 같은 림프종 같은 혈액암에만 되고 고형암엔 안 되어서 NK 세포 치료제는 될까? 이것을 임상을 하고 있는 건데 2020년부터 NK 맥스가 미국에서 불응성 고형암 특히 육종암, 육종암은 뼈에서 자라나는 암, 뼈에서 자라나거나 우리의 그 뭐 연골세포 같은 데서 자라나는 암입니다. 뼈가 막 뼈가 거기서 이상한 형태로 막 발전이 되고 이런 것들인데 그 육종암 말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을 했습니다. 면역세포 치료제 이 SNK01이라고 이름을 붙인 아직은 물질이죠. SNK01 적용한 임상 1상 포함 4건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SNK를 단독 투여한 군과 SNK에다가 다른 약을 섞은 병용 투여군으로 나눠서 임상을 했는데 단독 투여군 쪽에 9명의 환자 중 6명이 암의 진행을 멈추는 안정 병변 SD입니다. 이게 나타났고요. 육종암 말기 환자 18명을 대상으로 SNK와 바벤시오도 면역 항암제입니다. 바벤시오는 물론 아까 전에 머크의 키투루다, BMS의 옵티브, 로쉬의 티센트릭보다는 점유율이 상당히 적어요. 아까 그 세 개가 90%고 나머지 10%를 여러 업체들이 그 나눠 먹기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벤시오예요. 바벤시오랑 이 SNK를 병용 투여했을 때 18명 중에 한 명이 18분의 1이라 적은 것 같지만 한 명이 굉장히 성과가 크게 나온 거죠. 완전 관해가 나온 겁니다. 완전 관해란 거는 암 종양이 완전히 사라진 거로 아주 중요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표적병변에서 암 종양이 완전히 사라진 완전 관해가 한 명이 나왔다. 네. 이래서 지금 NK세포 치료제에 대해서 굉장히 조명이 지금 뜨겁게 미치게 되었던 거고 그다음에 암 종양에서 30% 정도가 사라지면 부분 관해라고 부릅니다. 100%가 사라지면 완전 관해고요. 부분 관해가 한 명이 나왔고요. 안정병변, 아까 더 이상 암이 자라지 않는 상태, 안정병변이 8명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18명 중에 안정병변 부분관에 완전관에 하면 10명, 18분의 10이 나왔어요. 아까 지금 면역세포치료제의 일종인 지금 CAR-NK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면역항암제 안에 있죠. 면역항암제의 문제점은 반응률이 떨어진다는 문제였는데 18분의 10이니 반응률에 대한 문제도 해결이 됐죠. 지금 머크의 키투라다는 반응률이 20%대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10명한테 투여하면 2명밖에 반응이 없고 그 2명 중에서 이제 반응이 뭐 완전 관해가 나오냐, 부분 관해가 나오냐, 안정병명이 나오냐를 하는 거예요. 아예 8명은 이 약이 쓸모도 없는 것이죠. 이 비싼 고가의 약이.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면역항암제 쪽에서 면역세포치료제인 일종이 CAR-NK에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된 거고 18분의 10이니 물론 지금 임상의 초기 단계지만 18분의 10 거기다가 NK세포는 우리 몸에서 추출을 하지만 내 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몸에서 추출한 공장에서 배양한 것도 내가 맞아도 되는 거니 약값도 지금 CAR-T세포제 치료제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서두에 말한 대로 학회가 열리기 시작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어필할 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계속 이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여기서 뭐 물론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이렇게 뭐 이렇게 웹이나 있죠. 웹이나 형식으로 하는 것보다 당연히 강당에다가 모아놓고 강당 아니죠. 호텔에다가 모아놓고 PPT 자료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직접 나와서 하는 게 훨씬 더 신빙성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스킨십 같은 게 많이 이루어지겠죠. 의학 관계자들끼리.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지금 도출되는 과정이 코로나 엔데믹으로 가면서 더욱더 어필할 자리들이 많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CAR-NK까지 진행이 된 이 면역항암제 시장에서 NK세포의 배양, 증식, 대량 생산의 이 능력을 갖고 있는 NK맥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이 굉장히 개연성이 크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신라젠의 거래재개가 일어난다면 미 바이오주의 투심 자체가 살아나면서 붐업이 더 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신라젠 자체가 안 되더라도 거래재개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기본적인 이 내용 요 자체만으로도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NK세포치료제가 고형암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가격 전략 한번 좀 알아볼까요? 네, 밑에서 지금 꿈틀꿈틀거리면서 올라오라는 모양을 취하고 있죠. 네. 지금 NK맥스가 굉장히 특이하게 바이오 기업에 잘 손을 안 대는 옛날에 한국투자 밸류 자산운용이 매입한 적도 있어요. 가치투자의 명가가 왜 바이오에 집중을 했을까? 네. 지금 많이 팔았긴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바이오임에도 불구하고 가치투자도 가치투자자의 본산도 그런 식으로 성장주이지만 성장가치주로 그 적용을 시키는 부분이 분명히 어떤 포인트가 있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캐치해볼 수 있었을 것이고 지금 주봉이죠. 주봉에서 20주선을 뚫지 못하고 있는 흐름인데 이 부분이 뚫리게 된다면 뭔가 좋은 흐름이 터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런 학회들에서 저런 좋은 결과들을 발표를 하고 만약에 기술 수출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어떤 협력이 계속 진행이 되게 되면은 더욱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주의 투심의 회복 이거에 기대어서 이런 조금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에 미리 길목 지키기를 하고 있다가 아주 운 좋게 신라젠의 거래지가 함께 투심까지 살아나는 상황이 온다면 그거는 더욱더 불길이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굉장히 태조 이방원에 지금 몰입되어 있는 이 시장에서 미리 다음 쪽에 순환매를 준비하는 그 어떤 바이오주에 대한 타겟의 하나로 삼기에 가장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순환매 대비해서 NK맥스 길목지키기 차원에서 매수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